전광우입니다. 오늘은 홍도야 울지 마라라는 곡을 이제 배워볼 건데요. 홍도야 울지 마라에서 이제 꾸밈음 이제 1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홍도야 울지 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굉장히 음악도 템포도 빠르고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짚고 나가야 되고 어떤 부분을 조금 내가 이렇게 확실히 살려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도 꾹 눌러놓으시면 이런 강의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도야 울지 마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악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템포가 빠릅니다. 시레 시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가다 빠. 이렇게 템포가 빨라요. 그쵸? 이것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좀더 느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체크를 해야 될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마디씩 이렇게 한 마디씩을 나눠서 연습을 하는 습관이 돼야지 빨리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 마디씩을 나누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앞에 보시면 이 라샵 여기 꾸밈음 있죠. 이 라샵 사이드키 라샵키 빠라라라라 띠르르 따라라 레시레 레시레 자, 여기서 빠라 둘셋 따라라라 여기서 이런 느낌, 여기 느낌이 조금 이제 내가 배우셔야 될게 뭐냐면 라라라라 따따가단 딴따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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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이에요. 따라란 따가단 란따간 란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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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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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레라라 따라라라라 여기까지 못해도 20번 이상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꾸밈음 제가 말씀드렸죠. 꾸밈음 앞에는 한25 정도 이 시름에는 75고요. 텅깅은 여기에다가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 그 다음에 여기는 텅깅하지 않아요. 따라레 네, 여기도 슬러로 이렇게 하시면 투투 텅깅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세요. 따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자, 여기 리듬은 확실하게 살려줘야 돼. 꾸밈문 같은 멜로디인데 원래 노래를 참 이런 리듬을 써줬어요. 따다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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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3연음을 안 살려주면 따다다다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3연음 확실히 살려주시고 따라 따라라라라 여기까지 내가 완벽하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따라 띠다가 따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여기까지 확실히 리듬을 잡고 파샵 여기 파 꾸밈은 파샵입니다. 파샵 따라 한 다음에 솔샵 솔샵 라 솔라솔 솔라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솔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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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라쏠 요걸 하셔가지고 요 느낌을 살려주시고 따라 따라 자 여기에 텅깅 여기에 텅깅 이게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꾸밈은 뒤에도 텅깅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꾸밈은 따라 따라 이렇게 느낌이 되죠. 그럼 한줄 연주를 해보면 따라 디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이렇게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 여기 두 번째 마디 볼게요. 미레미 따라 빠라란 자 여기 같은 경우 요러 여기 같은 부분을 확실히 살려줘야 돼요. 따라 시라솔 시라솔 레 시라솔 시라솔 따라 시라솔 빠라 보통은 요거는 요거 이렇게 하나 잡아볼게요. 여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라솔 레샤미 할때 시라솔은 텅깅을 하지 않아요. 텅잉 하지 않고 여기 앞에 레샵은 텅잉을 하셔야 돼요. 따라다 두아 두아 아 두아 여기서 두아 두아 따 레미레 자 여기는 한60 정도고
요두 개가 한40 정도 더 짧을수록 좋아요. 나는 레미네, 레미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소샴라, 레샴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기 리듬 레미레리 레미레미레시시라 레미레미레시라 레미레미레시라 여기 부분은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틀리지 않으려면 개명창 제가 한 것처럼 레미레미레시라 레미레미레시라 그 다음에 입으로 레미레미레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악기로 부르지는 않고 손가락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레미레미레시라 레미레미레시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악기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느낌 세 번째 맞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빠람 라샤 빠라라 빠라라 띠아 빠라라 삐리 따라다라 따라다 따리라리라리라 자 여기 선생님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느낌이 되는데 레둘셋넷원 하나 둘셋넷 레미레 둘셋넷원 약간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반박자 자 이렇게 반박자만 쿵 따리라리라리라 쿵쿵쿵쿵쿵 여기 싱코페이션이 있다 생각하시고 쿵 따리라리라리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아요. 네, 네 가지를 다 하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셋, 넷, 으따리라리라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 둘, 레미레, 둘, 셋, 천천히 레미레, 둘, 셋, 넷, 으, 레미레미레시라 따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람 따람 도샴레 다 떼고 따라 미레 빠라라 요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따라라라 자 여기 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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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자왜 여기를 제가 별표를 쳤냐면 여기를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여기랑 완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기 여기는 30번 여기만 30번을 불고 가란 얘기예요.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늘지가 않아요. 따라 시다라 다라라라 라라다나다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 따디라라라라라 따라리라 따라라라라 따따다가다다 따다가다다 이런 리듬으로 여기를 해주세요. 사면음 살려주시고 여기 꾸밈은 무한반복 연습하셔가지고 따람 투아 덩잉 여기도 라솔미 라솔미 미시 라솔미 이거 아니에요. 시둘셋 라솔미 이게 아니라 시 라솔미다 라솔미 라솔미 시둘셋 라솔미다 얘를 한세개 정도 하고 얘를 하나 정도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샤미 솔 소샴라 라시시라시라솔 라시시라시라솔 연습해주세요. 여기 라시시라시라솔 라시라시라시라 이게 아니에요. 라시시라시라솔 따라다라다라다 라시시라시라솔 이거 연습을 해주시고 레샤미 솔샴라 여기 확실하게 구분돼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 건데 다음 페이지는 꾸밈 강의 2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